네, 선진을 꼽아주셨습니다. 뭐, 이 종목 이슈도 알아봐야 될 텐데, 전반적으로 네. 오늘 시장에서 보면 이쪽 테마가 네. 또 움직여요. 예. 네, 그렇죠. 오늘 사실 선진을 선택한 이유는 좀 간단하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 싸다. 저평가다라는 이슈 하나고요. 우리 손 FNG라는 종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차트상에서 보시면은 지금 급등을 해서 오늘 장중에 무려 우리 손 FNG가 지금 잠깐만요. 데이터가 안 나오는데 네. 예, 좀 그 고점이 우리 손 FNG 같은 경우 고점이 한 19% 그렇죠. 그렇죠. 올라갔습니다. 19% 올라갔다가 예. 지금 오늘 보니까 13% 정도 예. 예, 조금 밀렸는데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매수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좀 중장기를 끌고 갈 수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선진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네. 네, 선진 그 이슈를 어쨌든 이제 곡물, 네. 뭐 사료 다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네. 예. 네. 그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일단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슈는 그런 거예요. 양돈, 동물 백신 방역, 사료 이런 쪽이거든요. 예. 요거는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소식인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는 이런 이슈가 떴을 때는 해당 종목도 전혀 안 움직였어요. 한번 과거 데이터를 보시면은 예. 그래서 뭐 이글벳도 그렇고 다른 종목들도 안 움직였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어떤 인식이 그죠 이제 엔데믹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좀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로 인해서 농장 돼지의 1,500마리의 살처분 실시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돼지고기 값이 오르지 않겠냐라고 이제 보는 거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사료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이 있는데 요거는 뭐 밀 수출의 어떤 인도의 밀 수출의 어떤 제한이라든가 또 말레이의 닭고기 해외 판매 금지라든가 우크라이나의 항구 봉쇄로 인한 밀, 옥수수, 해바라기 기름 수출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관련된 종목도 올라주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양동과 동물 백신 방역과 사료의 이 공통적인 이슈는 오늘 돼지 열병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들, 이런 그 이슈는 단기간 내에 끝난 이슈가 아니고요. 기후와도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종목의 변동성이 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주목받는 이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로 인해서 관련 종목을 좀 주목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첼시스 같은 경우는 고가 뭐 상한가까지 찍고 올라갔다 풀리긴 네.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슈팅이 나오고 있는 좀 테마 쪽의 하나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선진 같은 경우는 4%대 상승력입니다. 그럼 지금 테마형성으로 올라갔는데 사실 곡물 네. 이쪽을 봤을 때는 네. 그래도 장기적으로 볼만하다라는 분석들이 꽤 있었어요. 이 선진은 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 뭐 테마 이슈를 해서 선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그런 내용 안에서 기업의 이익 창출에 대한 부분이 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그 사료 부분이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사료만이 아니고 양돈과 식육 부분의 가격 강세의 지속, 그리고 해외 부분의 가파른 수요 증가 이런 부분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PER은 7배 수준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핵심이고요. 뭐 차트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차트 좀 열어놓고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아까 제가 우리 손 FNG하고 살짝 그 그림상으로 느낌만 잡아보시죠. 자, 이런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물론 우리 손 FNG가 조금 더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림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우리 손 FNG는 위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선진 아직 못 올랐어요. 그래서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트 관점에서는 단기적 흐름이 다소 잡지는 못했습니다만 중장기 흐름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좋고요. 수급 쪽 관점에서 보면은 기관은 별로인데 외국인 수급이 좀 유입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서히 거래량도 증가해준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추가적 상승도 가능한데 아무래도 우리 손 FNG보다는 변동성이 약하기 때문에 좀 끊기는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